하셨어요? 했죠, 저는. 아, 하셨어요? 아, 만약에 본인의 아내가 이러면 이해하고. 쟤는 못 살죠. 쟤는 못 살죠. 쟤는 못 살죠. 쟤는 안 됩니다. 아내랑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당연한 거지. 아, 어떡해. 또 제가 또 큰 하우스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혼자 일에 일하다 보면 입에서 또 거미줄이 또 치거든. 아, 외롭고. 라디오만 계속 들으니까. 대화 나눈 상대가. 컬트 쇼 들어요? 그리고 작물이 잘 자라죠? 네. 그래, 자꾸 좀 대화도 나눠가면서. 아, 저 배려해줘요. 막 농사님 바쁘다 이러면 애들 10명 그냥 가서 농사님 해. 이렇게 딱 넣어주고. 그건 배려가 아니고 용역이에요. 용역. 제일 중요한 건 애기죠. 예? 애기. 애기. 아, 아이도 갖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다. 근데 아내는. 놈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 애기도 놓고. 아이고 이뻐라 하니까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를 조금 빨리 서둘러 줬으면. 저는 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애 생각은 없어요. 아이고 결혼 전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랑은 결혼 전부터 이제 애기 얘기를 조금씩 하죠. 저는 없어요.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애기를 막 한 등에 업고 막 앞에 댔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애기 엄마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어머니들은 애들. 이래 들고 다니는 저래 들고 다니는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요. 본인 어머니는 야, 본인 그렇게 키웠어요. 아니 근데 저기 저는 좀 더 자유를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또 하고 싶고. 그 몇 살 때부터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집에 들어갈 예정이세요? 조금 더 힘이 없을 때. 예, 조금 더 늙고 서로 이제 은퇴하고 싶을 때 뭐 그때 같이 부인이 한갑대쯤 들어온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전에 뭐 그러면 그러고 싶어서 몇 나오신 살 정도? 거겠죠. 50? 50? 50? 50? 50대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주인한테 네. 늘 평소 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 네. 뭐라고 부르세요? 여봉. 여봉? 여봉. 할 건 다 하는구만. 여봉? 여봉? 여보? 왜? 귀엽다. 뭐 조금 나를 생각해서 또 집에 와서 대화를 좀 나눠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대화도 돼야지만 딴 것도 있죠. 그런 얘기도 해요. 진짜 여기저기 네, 그럼요. 봐요. 네. 부부인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집에 딱 들어와서 아니 어느 부부가 남편이 일주일에 여보 두세 번만 들어와 주세요. 이런 아이고 내가 오래 사업납이요. 그러니까 마누라 나이도 있고 그래 조금 서둘러서 애기 하나만 낳자. 여기 애기 이게 진심이죠. 애기 한 명만. 근데 말씀하시는데 와이프 분이 저는 저 사람 막 다 막 저 째려보고 막 이러시는데요.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막 꼭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밥 먹었네 어쩌네 저는 이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네, 마음은 저랑 평생 같이 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저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애기 가지고 싶으면 마음 없고요. 자, 선생님. 고민이라고 생각되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유, 고민이죠. 왜냐면 정말 딴 게 아니라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그 땀 흘리면서 컬투샷 막 라디오만 지겹게 들으면서 그 일하고 시원한 얼음 타는 재밌습니다. 지겹게 들으면서 맨 미숫가루라도 사다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사실 안 됐어. 나는 참 측은해.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거는 인정을 하는데 달라도 결혼을 했으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 고민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고민됩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우, 엄청 쏟아지네요, 표가. 오. 자, 지금까지 개콘스러운 남편이 121평. 오. 자, 지금까지 개콘스러운 남편이 121평. 2, 1. 네. 오. 이제 다 누른 것 같았고, 우리가.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와. 결과 보여주시죠. 궁금하네. 자, 끝 전부터. 120.